불교설화 6. 인분거사와 유령. 석전께서 왕사성 북쪽에 있는 가란다에서 새가 살고 있는 대밭에 많은 수도자와 보살과 거사, 천인 용신 수라 등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계셨어요. 석전이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남녀간의 애욕을 금해야 한다고 설법을 했죠.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코나 침, 가래, 고름, 뼈, 가죽, 살이나 창자, 위, 간장이나 똥오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의 자중의 하나인 선택거사가 서서 이를 항의했어요. 세존시여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애욕의 대상이 대변이나 소변이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처인 묘식희는 지극히 아름답고 깨끗하고 더러움이나 냄새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선택거사의 처 묘식희는 그가 자랑하듯이 참으로 아름답고 예뻐서 그는 완전히 그녀에게 반해 세계에서 제일 미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부처님이 거사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즉석에서 그의 처 묘식희와 같은 여자의 몸으로 변신하여 여러 사람들 속으로 걸어갔어요. 거사는 이 여자를 보고서 내 처가 어째서 여기 왔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고 손짓을 해서 자기 옆에 앉게 했어요. 당신 어째 여기 왔소? 설법을 들으러 왔습니다. 라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거사는 기뻐하고 자기 옷을 벗어 깔게 하고 처의 손을 잡고 앉았죠. 그러자 그 옷 위에 누가 대변을 쌌어요. 차마 자기 처가 대변을 쌌다고는 생각지 않고 그는 코를 막고 주위를 살폈죠. 거사의 오른쪽에 앉은 바스난다는 코를 막고 왜 나를 보시는 겁니까? 하고 말했어요. 거사는 당신이 앉아있는 곳에서 몹시 냄새가 납니다. 이때 바스난다를 위시해서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이제 들어온 거사의 처가 대변을 쌌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바스난다는 거사에게 당신 부인 근처에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거사는 한사코 이를 부정했어요. 그런 말씀이란 두 번도 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이 그런 냄새를 풍길 리가 있겠습니까? 의심이 난다면 잘 보십시오. 그리고 최후로 바스난다에게 물었죠. 당신이 대변을 쌌죠? 바스난다는 크게 노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사에게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도대체 당신의 거사라는 칭호가 아깝다. 인분거사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당신이 당신 처를 당신 옷에 앉혔을 때 당신의 처가 대변을 쌌다. 당신의 자리는 대변을 엉망이 되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나보고 대변을 썼다고 하니 말이 안 된다. 이때 좌중의 사람들이 바스난다의 편을 들어서 인분거사를 쫓아내라. 그는 밖으로 쫓겨났어요. 거사는 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 그녀에게 난 당신을 사랑하게 내 옷 위에 앉혔는데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도대체 그 꼴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나 처는 지지 않았죠. 그녀는 즉시 이에 응수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른이라도 인간은 전부가 인분의 포대입니다. 이 인분을 자기가 가까이 하신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입니다. 거사는 아름다운 처가 인분의 포대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을 듣고 처가 싫어졌어요. 그는 자기 옷에 묻은 인분을 떨어 없애려 하다가 자기 몸에 발랐죠. 그는 바스난다에게 호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것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스난다는 그 인분은 당신의 몸만 더럽힐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더럽힙니다. 그 더러움을 떨어내려면 달아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당신 부인의 인분으로 이 청중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수도자들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못 본 척 하는데 유독 당신만은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귀찮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에게 어찌 자비심을 갖게 됩니까? 자기의 무지를 모르고 부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당신 처는 아름답고 티끌 하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내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는 그 할 말이 없어 처에게 당신은 집으로 가시오. 처가 간 후 거사는 바스난다에 고백하기를 바스난다여 난 오늘 비로소 여자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사람을 흘리고 마음을 뒤틀고 신체는 더럽고 참으로 구역질나는 존재입니다. 난 이대로 출가해서 도를 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같이 때 묻은 사람은 즉시 출가를 못합니다. 우선 몸에 향을 바르고 몇 년 후에나 출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간에 내가 죽든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든가 하면 모처럼이 내 구도의 마음도 깨지고 말 것입니다. 가령 내가 출가를 하더라도 나는 당신들과 같이 살지 않고 홀로 산간에 가서 수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스난다는 부처님께 이 사실을 고하자 부처님은 거사를 불러서 거사, 네가 우리 승단에 들어오고 싶다고 말했는가? 세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는 스님으로 수도하도록 하여라.
그는 부처님의 승낙을 받아 스님이 되었죠. 부처님은 그를 위해서 고진멸도의 네 가지 법을 설법했어요. 즉 이 세상은 고뇌의 모임이므로 고나 집착을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수도를 해야 한다는 불교의 기본 정신을 배웠어요. 그는 이 설법을 듣고 부처님께 감사했어요. 그 다음날 그는 바리떼를 들고 왕사성에 가서 집집을 찾아 구걸을 했죠. 그는 자기 집에 서자 처인 묘시키가 나와서 자기 남편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어째서 나를 버리고 중이 되었습니까? 당신 어제 대나무밭에서 설법하고 있을 때 내 옷에 대변을 싸서 내게 망신을 주지 않았소? 나는 이제 여자에게 정이 떨어졌어. 당신은 수도자가 되고도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군요. 나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아직 밖에 나가 본 일이 없어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당신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나더러 설법에 갔다고 하십니까?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시오. 당신 때문에 바스라는 자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자리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소? 그가 여기까지 말하자 그의 귀에 악마가 속삭였다. 어제 묘식기는 지금 집에 있는 묘식기가 아니다. 부처가 당신을 속이고 모식기로 변신한 유령이다. 부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출가시키고 있다. 부처에게 속지 말라. 당신의 아름다운 저와 이 집에서 재산, 색욕, 음식, 명예, 수면 등 다섯 가지 욕심을 채우고 행복스럽게 사는 것이 어떨까? 그러나 그는 이미 불도의 가르침을 받은지라 그게 악마의 유혹임을 알고 말하는 너도 유령의 마귀가 아닌가? 그리고 듣고 있는 나도 유령의 사나이다. 여기 서 있는 묘식기도 유령이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유령이다.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너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느냐? 묘식기도 이 말에 감격하고 마침내 남편을 따라 불도를 믿게 되었다 합니다. 진실한 부라는 것은 사회성의 선순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끼니를 잊지 못한 날이 많았으나 이것을 인내하는 수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모든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천상계의 제석천은 이 가난한 선순을 잘 눈여겨보았죠. 선순은 금강과 같은 굳은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고 결코 노할 줄도 모르고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적은 것에 만족하고 명예를 생각지 않고 항상 소탈한 옷과 음식으로 만족했어요. 그러나 비록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 주야로 세 번은 반드시 부처님께 가서 공양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았죠. 그가 부처님께 갈 때는 항상 수백 명의 군중들이 그의 뒤를 따르는 징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본 제석천은 이와 같은 선행자가 하계에 나타난 것은 안심이 안 된다. 그가 우리 천상계를 빼앗을지 누가 알겠는가? 1차 하계에 내려가서 그가 어떤 목적이나 야심으로 선행을 하는지 또는 어떠한 도를 구하기에 이같이 덕을 쌓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내가 안심이 안 된다. 라고 선순에 대한 일종의 공포와 의문을 갖게 됐어요. 이같이 생각한 제석천은 즉시 자기 몸을 몇 사람의 몸으로 변신해서 선순이 사는 오막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거지선순, 거지선순 하고 더러운 욕을 막 퍼부었어요. 집에 있던 선순은 남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떠드는 것을 들어도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고 말이 없었어요. 큰 소리로 욕하고 조롱을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제석천은 약간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단을 받고 기어짱 지팡이 칼을 가지고 그를 위협했죠.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모욕을 꼭 참고 오히려 자비심을 가지고 박해자들에게 아무런 원한도 갖지 않았죠. 이래여 두 번째의 거사도 실패로 돌아갔어요. 제석천은 재차 몸을 변신하여 선순의 앞으로 가서 선순, 당신은 저같이 여러 사람들이 당신을 욕하고 기와장, 지팡이, 칼 등으로 위협해도 화를 안 내는데 만약 그들이 당신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와 같은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사람에게 원한을 갖는 것은 죄악입니다. 설사 나를 칼로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죄와 복에는 반드시 두 가지 결과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천상계의 좋은 보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길로 떨어집니다. 나는 그들에게 노여움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수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 간 일에 대해서 보답을 받게 마련이므로 내가 안 하더라도 자연의 결과가 그들을 보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따라서 그들을 미워하긴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어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어요. 고통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고통의 과실을 얻게 되고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좋은 과실을 거두게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참고 원한도 품지 않고 도를 잘 지켜 죄를 범하지 않는다. 몸과 입과 뜻을 항상 깨끗이 하고 덕을 닦는 사람은 항상 복이 온다. 제석천의 흉계도 선순의 견고한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어요.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한 제석전은 두 번째로 자신을 칠보 금보와 여러 사람으로 변신하여 그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순에게 그 금보를 가리키면서 선순 씨, 당신 눈앞에 있는 칠보 금보를 가지시고 마음대로 시주도 하시고 옷도 새로 맞춰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얼마든지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가지시오 라고 유혹해 보았죠. 말씀은 고맙지만 내가 현재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은 과거 생의 보답입니다.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값진 보배와 물건을 함부로 갖는다면 반드시 내 생에 가난을 얻게 되므로 나는 평생 빈곤에서 인연이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들 보배를 갖지 않겠습니다. 내 생의 고락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리들은 현생에서 충분히 향락을 즐기고 환희와 쾌락에 가득 찬 생애를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만 하지 말고 받아두셔. 가난을 멀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물의 도리에 어둡고 열매가 없는 것을 열매가 있듯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며 더욱 입 밖에 내지 않는 말입니다. 깊은 생각이 없는 행위는 후에 큰 죄를 받게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얻으려는 행위는 도둑의 행위와 같으며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속절 없이 몸을 사랑하고 목숨에 집착하더라도 인간은 백살을 살기란 힘든 사실입니다. 목숨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택한 길은 오직 부처님의 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물이 아무리 많고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를 시주하지 않으면 그 몸이 죽을 때 후회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가리켜 가난이라고 합니다. 이를 잘 인식하고 음식물을 조절하고 맛있는 물건을 버리고 시주를 즐기고 분별을 하면 부처님은 이를 진실한 부자라고 합니다. 라고 시를 읊어 그들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와 같이 선순의 탐욕을 유발하는 제3의 수단도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할 수 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계획으로 제석전은 값이 수억 원에 달하는 진주를 가지고 다시 선순에게 나타났어요. 선순 씨, 나는 어떤 일로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하시노쿠 왕은 증인으로 당신을 호출한다는데 이 진주를 당신에게 줄 터이니 내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언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위증은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다음에 하늘을 속이는 것이며 법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성인을 속이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심신이 항상 더럽고 마음과 입에 믿음이 없으면 결국 악의 근원이 되며 선행을 끊는 것이면 무서운 중죄가 되므로 거절하겠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유혹을 물리치고 동시에 거짓이 많은 사람들은 입 안에서 항상 악취가 있고 악의 보답을 받게 되므로 거짓말은 안 하도록 항상 주의해야 된다. 나와 내 마음은 속이고 또 남을 속일 때 그의 말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의심한다. 남을 속이는 말은 자타가 아무리 그런 이익도 얻지 못하며 많은 악의 근원을 만들어 좋은 행위를 그치게 한다. 천지에 가득 찬 황금도 사이에 넘치는 진주도 설사 내게 준다 하더라도 어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리요 라고 읊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석천은 선순으로 하여금 탐욕을 유발시키지 못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쓸데없는 말을 하고 톡톡히 훈계를 받은 것이에요. 제석천은 네 번째 방법으로 자기 아내로 하여금 선순을 유혹하기로 했어요. 제석천은 본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불렀어요. 당신은 즉시 내 시녀 전부를 인솔해서 선순의 집으로 가서 그의 의지를 꺾어서 수도를 못하도록 만드시오 라고 명령했죠. 제석천의 처는 시녀들을 거느리고 밤이 깊어가는 때를 기다려 선순의 집 상공으로 왔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순 씨 눈을 뜨십시오. 천사가 당신 옆에 대령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아름다운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십시오 라고 유혹의 미끼를 던졌죠. 한밤중에 더욱이 하늘에서 옷과 같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오니 선수는 몸이 녹아나는 듯해서 유혹되는 듯 했으나 곧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씬한 아름다운 얼들은 지옥 악의 축생들이 사랑하는 것이며 천인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자태를 꿈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용모도 꿀 같은 향기도 전부가 물방울과 같은 것이다. 그 밖에 너희들이 형태, 골격, 육체 등 모두가 가죽 포대이고 가죽에 덮인 더러운 물건들이 아닌가? 이와 같은 꿈이나 유령이나 물거품 같은 것에 나는 전혀 애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유혹하자 한밤중에 나타난 것은 너희들이 삼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엄하게 나무랬어요.
제석천의 처와 시녀들은 화장을 하고 가진 교태를 그려서 선순을 유혹하려 했으나 이번에도 보기 좋게 실패하고 제석천에게 되돌아가서 말했어요. 선순이란 사나이는 학문이 깊고 이미 진리를 체득하고 여자의 교태도 알고 세욕을 버린 것 같습니다. 상처가 없으면 독도 소용없는 듯이 세욕이 없는 사람에게 여자의 유혹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제일 약한 세욕으로도 유혹했으나 모두 실패한 제석천은 선순이 계율을 잘 지키고 악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급기한 그의 깨끗한 수도로 말미암아 천상계의 그의 궁전마저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그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제거해야만 된다고 생각해 스스로 인간계에 내려가서 선순의 집을 찾았죠.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같이 계율을 엄히 지키니 일월, 석천, 범천 혹은 왕의 지위를 원하는가? 일월, 석천, 범천, 제왕은 그 지위는 비록 높지만 다같이 무상의 법이니 어찌 이를 원하겠는가? 생로병사 비증의 원한 전부 버리고 삼계에게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소원이다. 이 선순의 말을 듣고 제석천은 그가 품었던 의심과 불안을 씻고 크게 기뻐하며 삼세,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의 먼지나 때를 멀리하고 이 세상을 구제하는 태도로 힘있게 달려라. 선순이여, 제천은 기뻐서 그대를 수호하리. 라고 그를 찬양했어요. 제석천의 모든 유혹을 물리친 선순은 왕사성 안으로 가서 손에다 보물을 들고 큰 소리로 성 안의 주민들이여 극빈자가 있으면 이 보물을 주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걸었어요. 선순의 소리를 들은 수천의 극빈자는 선순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보시다시피 우리들은 극빈자이니 그 보물을 주십시오라고 보배를 줄 곳을 원했어요. 이 왕사성에는 꼭 한 명의 극빈자가 있다. 당신들은 극빈자가 아니다. 나는 그에게 이 보물을 주겠다. 우리들보다 누가 더 극빈자입니까? 왕사성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국왕인 하시노쿠다. 선순씨 아닙니다. 국왕은 창고에 금은 보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이때 선순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물과 재산을 산같이 쌓아놓고 물이 밤낮으로 흐르듯이 계속 더 많이 얻으려는 자, 이를 가난한 자라 말한다. 탐욕이 더욱 더해가고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지 않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게 하고 후회를 모르는 자를 이름지어 가난한 자라 부른다. 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선수는 왕궁으로 향하고 수천 명의 극빈자가 그 뒤를 따랐죠. 이때 마침 하시노쿠 왕은 자기의 재산을 더욱 늘리고자 죄 없는 부자 500명을 이유 없이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했어요. 왕의 시종이 이제 선순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선순이 왔다고 어서 이리로 안내해라. 소탈한 의복에 얼굴은 땀에 젖은 선순이 안내를 받고 들어왔어요. 그는 왕에게 가까이 가서 제가 왕사성 안을 경을 읽으면서 걸어다니다가 이 보물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보배를 극빈자에게 주려 하고 전국의 극빈자를 찾았지만 제일 극빈자는 바로 대왕이기 때문에 대왕에게 이를 바치려고 합니다. 선순은 보물을 대왕께 바쳤다. 이 선순의 말은 비꼬는 말이었기 때문에 왕의 얼굴에는 갑자기 참회의 빛이 떠올랐어요. 내 가난은 너와 같은가? 대왕의 가난은 제 가난보다 훨씬 큽니다. 재물이 상과 같이 많이 있는데 어찌 너와 같이 깡마른 가난뱅이보다 더하다는 말인가? 선수는 왕 앞에 시립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어요. 밤낮 차별 없이 재산을 탐내고 찾아 헤매이면 현생에서는 육체에 해를 입고 후생에는 몸을 태우는 아픔을 받는다. 스스로 불사를 장담하고 후생의 보답을 받지 않고 오직 탐욕의 포로가 되는 사람, 이를 가난의 극이라고 부른다. 자비의 마음은 항상 가득 차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고 색을 멀리하고 지혜를 구하는 이를 일컬어 지혜로운 자라 부른다. 항상 편안한 생을 즐기고 위험을 잃고 오직 축제만 일삼으면 후생의 악의 보답을 받는 것은 정해진 일, 죽어서 후회한 듯 소용없다. 불이 초목을 태우듯이 탐욕의 불이 맹렬히 타더라도 마침내 멸망할 때가 있다. 부귀는 하늘의 뜬구름과 같다. 이것을 들은 왕은 선순, 내가 극빈자고 네가 나보다 부자라는 사실을 천하에서 누가 증명하겠는가? 네가 극빈자라 함은 명확한 사실 아닌가? 라고 비웃었어요. 대왕이시여, 대왕의 의심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진상을 잘 알고 계신 세존 이외에는 누구도 이 심판을 할 수 있는 성인은 없습니다. 대왕, 기원정사의 세존이 계시니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존이라면 이미 나도 만나본 일이 있다.
그렇다면 세존을 증인으로 하십시다 라고 말한 선수는 무릎을 꿇고 세존이 있는 곳에 예배하고 처지신명이신 세존이시여 나의 원을 들어주시오 이곳에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탄원을 하자 천지가 진동하면서 부처님이 많은 보살을 거느리고 마치 땅속에서 솟아나온 양 궁전에 나타났어요. 선수는 부처님 앞으로 나가서 예배를 하고 세존이시여 저는 성 안에서 보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에게 이 보물을 주려고 국빈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았는데 그가 바로 하시노코 왕입니다. 왕은 탐욕이 비할 바 아니며 국민의 중세를 고하고 자기는 온갖 부를 즐기고 있으므로 저는 그를 가엽게 여겨서 이 보물을 주려 했으나 기꺼이 받으려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저를 조롱하고 누가 더 가난한가를 증언할 사람을 대라 하므로 세존을 오시라 해서 그에게 도를 가르쳐 주십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로하여금 이 의심을 풀고 그의 더러운 때를 씻게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애원을 했죠. 부처님은 왕에게 대왕 선순의 말은 진실이다. 대왕이 생각하고 있는 보라함은 더러운 것이며 금은 유리 궁전 등 전부가 물질적인 부이다. 이와 같은 것은 참된 부가 아니다. 선순이 말하는 부라함은 시주 계율 인내력 정진 지혜 불공 등을 말하는 것이며 대왕의 부와 선순의 부는 동일시하면 안 된다. 물질을 중심으로 한 부귀 또는 재물은 공중의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정신적인 부는 항상 현실에 나타나지 않고 구름과 같이 동요하는 불안정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도리를 잘 판단하는 것이 좋다 라고 부처님은 선순의 덕을 왕을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칭찬했어요. 이제까지 극빈자 선순이라 무시를 당한 그는 제석천의 시련을 물리치고 또 국왕의 뜬구름과 같은 부귀를 간언하고 세존의 올바른 판단을 받고 국부 선순이란 존칭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석가도 교화하지 못한 사나이. 석존의 제자 중 젠세이라는 수도자는 말썽만한 사나이였다. 부처님이 왕사성에 계실 때 젠세이는 부처님의 시종을 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석가가 제석천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제자는 반드시 스승이 잠자리에 든 뒤에야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지 않아도 부처님이 장시간 앉아있는데 실증이 난 데에다 이 말을 듣고 나쁜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당시 왕사성의 풍습의 하나에 애들이 울 때는 어른들은 밥그락 위에 보낸다고 위협을 했었어요. 이런 일을 생각해낸 젠세이는 부처님이 빨리 자리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능청맞은 얼굴을 하고 부처님께 말했어요. 세존이시여 빨리 자리에 드십시오. 밥그락이가 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멍청아 부처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는데 너는 아직 그것을 모르느냐? 부처님을 놀래주려고 한 젠세이의 기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곁에서 듣고 있었던 제석천도 이에 대해서는 약간 놀랐어요. 세존, 젠세이 같은 자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을 전생부터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도 구제가 되겠습니까? 제석천,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는 것이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은 구제되므로 젠세이 같은 자도 구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젠세이를 위해서 가끔 설법을 하는데 아직 그가 귀를 기울이려는 기색은 없다. 또 이런 일도 있었죠. 하라나국의 수도 시라후라성에 부처님이 계실 때 젠세이는 역시 부처님의 시종을 들고 있었죠. 어느 날 부처님이 성 안으로 구걸을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깊은 신앙심을 표시하며 부처님의 발자국이라도 보고자 길 양편에서 부처님에게 예배를 했어요. 특히 부처님의 발자국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젠세이는 부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일부러 부처님의 발자국을 발로 지우려고 했어요. 물론 젠세이가
같은 아둔한 자의 발에 지워질 발자국은 아니었으나 군중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죠. 마침내 성 안에 들어가니 어떤 주막에서 사교 도인이 하나가 맛있게 술찌꺼기를 먹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젠세인은 크게 감복해서 부처님께 말을 걸었어요.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 아라한이 있다면 이 사나이야말로 아라한 중에 아라한이라 생각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너도 항상 듣고 있지만 아라한은 술을 안 마시는 것이다. 또는 사람을 엿보거나 괴롭히지도 않는다.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도 없고 싸움도 안 한다. 그러니 이 사나이는 현재 술찌꺼기를 먹고 있지 않은가? 아라한이라니 말도 안 된다. 이 자는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 지옥에 가는 아라한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또 부처님의 설법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왕사성의 고득이라 불리우는 사교를 믿는 사나이가 있었어요. 그는 항상 이같이 말하고 있었죠. 이 세상 사람들의 번뇌는 인연이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사람들의 깨라 따라서 사람들의 깨달음에도 인연이 있을 리가 없다. 이와 같은 것이 고득의 상투적인 말이었는데 그도 이에 공명하고 어느 날 부처님께 말하길,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 아라한이 있다면 고득이야말로 아라한 중에 아라한이라 생각됩니다. 얼간이 같은 소리 말아라. 고득은 아라한이 아니다. 그는 아라한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알고 있지 않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아라한이란 자를 아라한에 대해서 질투심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바보 같은 소리, 아라한이 아라한에 대해서 질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은 내가 네 멋대로 갖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 같이 고득은 아라한이 아니다. 그는 오늘부터 7일 뒤면 복통을 일으켜 죽는다. 그리고 그는 죽자마자 식토기로 태어나고 그의 시체는 그의 친구들이 숲속에 던질 것이다. 이래도 그가 아라한인가? 항상 그를 아라한으로 생각하고 그를 존경했던 젠세인은 부처님의 말을 듣고 놀랬죠. 그러나 그는 아직도 반신반신하며 일부러 고득을 방문하여 부처님의 예언을 말하고 고득에게 강조했어요. 장로여, 부처님이 불길한 예언을 하였으므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부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입증시켜서 부처님을 죄짓게 할 수 없습니까? 고득 자신도 부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던 차에 이번과 같은 모욕적인 예언을 듣고 보니 불쾌하기 짝이 없었죠. 부처님의 예언이 복통이라 했으므로 그것은 단식하면 면할 수 있는 병이라 생각했죠. 그는 그 후 6일간 단식을 단행했어요. 6일간의 단식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7일째 되던 날에 흑미를 먹고 냉수를 마셨죠. 그런데 냉수를 먹자마자 복통을 일으켜 곧 절명하고 말았죠. 그의 동학 친구들이 모여서 그의 시체를 숲에 버렸죠. 그러자 곧 식토귀가 한 마리 나와서 시체 옆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젠세인은 고득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숲으로 달려갔죠. 고득이 다시 태어난 것으로 생각되는 시토기가 고득의 시체 옆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젠세인은 놀라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벌벌 떨면서 입을 열었어요. 대덕, 죽으셨습니까? 죽었다. 어째서 죽으셨습니까? 무서운 복통으로 죽었다. 누가 시체를 운반했습니까? 동학 친구들이다. 그래서 어디로 운반했습니까? 이 숲으로. 그러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식토기로 태어났다. 고득의 시체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젠세이, 부처님의 말씀은 선한 말, 참된 말, 때에 맞는 말, 의로운 말, 법의 말 등 전부가 사실의 말씀이다. 넌 어째서 부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가? 만일 이 세상에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운명도 내 운명과 같게 될 것이다. 넌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도록 하여라. 그러나 젠세이는 부처님의 예언이 적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예언이 적중한 데 대해서도 반감마저 잃었죠. 그는 부처님 있는 곳으로 가서 고득은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 천기에 태어났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아라한은 어디에 태어난다는 법이 없다. 따라서 고득이 천기에 태어난다는 이유가 없다. 부처님의 자신 있는 말은 젠세의 악한 계략을 깨뜨리고 나쁜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대로 고득은 천상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현재 식토기로 태어났습니다. 얼빠진 친구야, 부처님의 말에는 두 말이 없다. 세존이시여, 고득에 대한 불길한 예언을 들었을 땐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무엇보다도 잘 입증됐으므로 이제부터 세존의 말씀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진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는 부처님이 아무리 진실한 말을 해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 설법을 귀로 들으면서도 개 한 줄 한 자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는 겨우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가도 곧 악한 마음을 일으켜 입버릇 모양 부처님을 부정했어요. 법을 무시하고 열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처님이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하고 사례 드는 것을 부처님의 관상을 보는 재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신통한 것이 못 된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또 어느 날 부처님이 내 설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것이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묘하고 정확하고 참이다 라고 말하자 젠세인은 곧 반대를 하고 세존이 아무리 설법을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인과 같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디까지나 자신의 사견을 주장하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가 나이란자나강에 있을 때 부처님이 카샤파를 데리고 우정 칸세이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는 부처님의 방문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악한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님을 대했으므로 그대로 지옥에 떨어졌어요. 카샤파 젠세이라는 수도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배를 지닌 이 훌륭한 법문의 가르침에도 하등 얻은 바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만과 악한 벗을 가까이 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큰 바다에 들어가 보배가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자기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얻지 못하고 끝내 악귀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그를 가엾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그를 교화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는 기어코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 가서 본디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살면 그다지 주의를 끌지 않지만 큰 부자가 망하면 그 자에게 동정이 쏠리게 마련이다. 다행히 젠세인은 교법에도 통하고 내 시중도 들고 해서 가엾게 생각하고 더욱 내가 희생을 해서 돌봐 주었으나 끝내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 부처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카샤파, 나는 옛부터 젠세이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선한 마음의 뿌리가 있나 하고 찾았으나 허사였었다. 그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선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구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는 털끝만한 선한 마음이 없어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세존이시여, 젠세이가 어찌 지옥에 떨어진다고 예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카샤파, 젠세이는 여러 명의 일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일족은 젠세이를 아라한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악심을 깨뜨리고 그를 선심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예언을 한 것이다. 매번 말하지만 부처의 말은 결코 거짓이 없다. 따라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반드시 지옥에 가게 마련이다. 수도자나 연각의 혼자서 불도를 닦는 사람, 연각의 예언은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안 맞아 예언이 될 수 없다. 전에 막갈라나 마가다 국의 가뭄이 계속될 때 7일만 있으면 비가 온다고 예언을 했는데 7일이 되어도 비는 오지 않았다. 그 후 그는 또 얼룩소가 새끼를 베었을 때 흰 송아지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나 반대로 검은 송아지가 나왔다. 그것은 사내아기가 태어난다고 예언하고 여자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젠세인은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선악의 보답은 없다고 선전을 하고 다녔다. 따라서 그는 선한 마음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었다. 카샤파, 나는 오랜 옛날부터 그에게 선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와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20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그를 버리지 않았느냐고 묻겠지. 해독을 외부에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를 일부러 내 곁에 두고 그를 극도로 제한시켰던 것이다. 이 세상에는 석가의 마음을 몰라보고 고역하는 자가 하나 둘은 있는 것입니다.